야, 이입니다. 다양한 애니 캐릭터들로 영웅 디펜스라는 히캐디. 이번엔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 에렌 예고로 플레이해봤는데요. 제가 진격 거를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서 뭔가 이번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에렌 예고로 플레이해봤습니다. 뭔가 갑자기 애니 보고 싶네. 자, 그럼 히어로 캐릭터 디펜스 출발! 이번에 난이도 하드로 다시 도전합니다. 히캐디 이번에 로드를 제가 받았거든요. 제작자님한테. 그래서 로드를 하고 갈 거고, 로드 해준 다음에 세이브 코드를 딱 입력하면 나오냐. 저 300캐스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예렌 예거 이번에 갈 거거든요. 예렌 예거 지금 히든이 15회인가? 아니구나. 35회 예렌 예거. 여기 5회 히든짜리죠. 5회 히든 예렌 예거 가겠습니다. 예렌 예거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게 입체 기동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입체 기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건데 이게 좀 좋죠. 일단은 초반 이번에 제가 라인을 안 보고 다른 분들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초보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분 도와주면서 갈 거고 바로 던전 들어가가지고 사냥했겠죠. 근데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참고로 초반에 스킬 없고 102밖에 없습니다. 민정 곱하기 3. 이번에 라인을 안 보는 이유가 제가 설명 아이템사 같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워낙에 그게 라인까지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아이템 설명을 제가 좀 안 보고 천천히 하면서 갈게요. 자, 여기는 마카를 가셨네. 초반에는 같이 잡아주는 게 좋죠. 이게 아이템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라인 보시는 분의 아이템을 맞춰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쳐주고 물약 한번 먹어줍니다. 특히 102 계속 스킬 수가 써주세요. 네, 블레이드 스킬 나왔는데 블레이드 스킬 민 곱하기 7, 스킬 레벨 60 곱하기 65, 쿨타임이 15초짜리네요 쳐주고, 자, 빨간 에어 포션 써주고요. 일단 슬라임 잘 잡으면서 가는데 지금 초반에 라인한테 아이템을 넘겨줄 거예요. 이 노말 소울을 이용해가지고 아이템을 제작하죠. 보시면 노말 소울 해서 스톰포 잡아서 나온 걸로 노말 소울 제작해서 갑니다. 네, 지금 건드릴 거고요. 이거 레벨 좀 높아야지 스킬 열리더라. 이거 보시면 9레벨, 7레벨, 35레벨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요거는 맞춰줄 만해. 아일랜드 수영 맞춰주고, 이거 잠깐 창고 있으니까 창고 이용해주세요. 아이템 맞추셨나? 아이템 초반에 잘 맞추고 계신구나. 목걸이 이거 초반에 여기 이거 쓰셔야 될 텐데 워낙에 초반에 부족하거든요. 네, 저 이쪽으로 이동해서 같이 잡아줄게요 이제. 왜냐면은 여기가 문서 많이 나와서 여기서 나쁘지 않아. 이쪽으로 갔어주고 토노공 하셨네요. 토리코? 토노공 아니구나. 토리코? 어디 나오는 캐릭이지? 처음 보는 캐릭인데 나. 토리코 캐릭 어디서 나온 캐릭인가요? 아시는 분? 되게 써주고 토리코에 나오는 토리코. 토리코에 나오는 토리코야? 아 만화책 막 방 아 먹방 만화요. 아 스키 일단 구축 열렸습니다. 구축 이동 타입이죠. 보시면 얘도 범인데 이동해요. 요거 스킬 보시면 이렇게 이동하고 요렇게도 이동하죠. 이 구축 스킬이 되게 좋아요. 이동기가 좀 사월이 길어가지고 이게 되게 좋고. 얘 다 맞추신 건가? 그러면 맞췄네. 스톰프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고 저기 아마 찾으러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템 맞추면 되겠습니다. 초반 맞춰줬으니까. 나는 여기서 노말 소울 하나 챙기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여기 조합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반에 노말 소울 모아서 아이템 맞춰주면 돼요. 여기서 써주고 특히 써주면서 잘 잡아주고 여기 이렇게 조합해주면은 체력 아머 이렇게 올라가죠. 원래 근데 갑옷을 맞추는 게 아니고 검부터 맞추는 게 좋습니다. 실수했네. 노말 소울 먼저 가져가겠다. 검 해주고 이분 아이템 맞추고 있나? 이게 초보분들이 저희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아이템을 좀 맞춰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맞춰라. 네, 저부터 맞출게요. 그러면 자 천천히 합시다. 이게 근데 경험치 많이 올라가면 좀 편해. 그리고 이게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회복 포션부터 빨리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회복 포션 강화소에서 여기서 강화 두루마리 해가지고 포션 강화 먼저 할게요. 포션 강화 2강 강화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거미를 잡으러 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일단 요렇게 되면은 넘어오고 노말 소울 챙겼고 이거 아이템 맞춰야겠다. 넘어오고 나한테 선구가 뜬다고? 그거 좀 먹어주세요. 오케이 제가 먹어줄게요. 강화 두루마리 잠깐 강화 두루마리 넣는 게 아니고 포션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강화 못했던 것들 이렇게 강화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나한테 뜨는 선구를 먹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따가 잘 먹어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체력 3000 회복하죠. 이게 이거를 먼저 맞춰주는 게 아무래도 체력 회복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 맞춰주는 거고 이게 이제 폐강 가면 됩니다. 폐강 가면 되고요. 여기는 성구 좀 챙겨달라고 하는데 뭐야 이거? 이거 성구 아니었어? 나가자. 일단 나갈게요. 던전 들어갑시다. 이 던전 들어가서 해도 되고 저기 바깥에 해도 되는데 던전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거 먹었다고? 오케이. 이제 저한테 뜨는 건 제가 준비해 줄게요. 자 스킬 쓰고 지금 웨이브 시작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같이 막아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웨이브를 지금 가지 않고 아이템부터 빨리 맞춰가지고 나중에 도와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라인분 보시는 분이 라인님이 이제 좀 너무 힘들다 아이템 좀 맞춰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라인 맞춰주면 되고요. 여기 지금 아이템 요거 아일랜드 수정조각 슬라임이랑 폐강거미를 잡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 잡아주면 되고 구축 써주면서 애들 이렇게 써주면서 회복 한번 하면서 갈게요. 여기 일단 요거 아이템 맞춰주면 되니까 오일셋 올라가거든요. 여기 넣어서 조합 좀 해줄게요. 이렇게 조합 오일셋 50 마우 데미지 1% 감소 팽황검이 빨리 잡으면 되겠습니다. 팽황검이 나오면 아이템 오 소울 두 개 나왔네. 아니구나 사파이어 수정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히어로 소울이랑 사파이어 수정 조합되면은 만화무대 갔네. 만화무대가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만화무대 안 가는 게 좋고요. 일단은 스킬 써주고 물약 한번 먹으면서 요거 먼저 검부터 맞춰주는 게 좋다 그랬죠. 검부터 맞춰줍니다. 왜냐면 공격력의 공격속이기 때문에 평타를 좀 치긴 하거든요. 안 치는 게 아니라서 맞춰주는 게 좋고 다음 스킬이 35레벨에 열리거든요. 내려찍기? 내려찍기 열렸네요. 내려찍기 범위 공격이죠. 얘도 이제 멀리 공격이 돼요. 다 근데 내려찍는 모습 구축 한번 써주고요. 확실히 예렌 예거 나중 가면은 마지막 스킬이 진격의 거인이라고 해가지고 거인 되는 거거든요. 약간 좀 거인 되는 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인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저는 요거 스파이더 소울 바로 챙겨놓고요. 여긴 스파이스 소울 챙기고 아 이거 스파이스 소울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거 다음에 여기서 바로 반지 먼저 맞춰줄게요. 아씨 왜 반지 안 들어갔지? 넘어와서 스킬 써주고 QW E 스파이스 소울 챙기고 목걸이 그리고 반지 챙겨서 조합해주고 오일셋 그리고 오일셋 50 바로 여기서 써주면 될 것 같아. 배기해주고 바로 잡아줘 갑시다. 이게 마지막 소울이었고요. 바로 나가면 되죠. 이제 다음에 머시맘 잡으러 가면 됩니다. 머시맘이라고 써있어요. 머시맘 잡으러 갈 거고 나가서 여기서 나가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가야 돼요. 여기서 바로 이 폐강 입구로 가가지고 가시면 좀 편하니까 폐강 입구로 가고요. 노마일 소울 필요 없고 이동기 있으니까 이동기 써주면서 갈게요. 이렇게 입체기 이동도 이동기죠. 여기가 지금 머시만 이거 먼저 라인분 먼저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 라인분 먼저 챙겨주도록 하고 배기 빨리 해서 먼저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라인이 빨리 챙겨야 되니까 일단은 저는 스파이더 소울 조합을 해주고 그 무기 말고 지금 여기 발현대 갑옷 들어가야 되거든. 갑옷 들어가야 되고 조합해주면은 히어로 갑옷 나오고요. W, E, C 콤보 써주면 되고 머시맘 여기도 지금 있거든요. 여기 머시맘도 저기도 있어가지고 이따가 저는 저기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한 분이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옆에서 이따가 가면 돼. Q, W, E 콤보 크, 좋네. 몇 개 남으셨지? 머시맘 버프론 트로피우스 다 먹으셨네요. 이제 저는 나오는 거 잡아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라인을 먼저 챙겨 라인이 힘들기 때문에 라인한테 계속 챙겨주는 거예요. 이제 슬슬 물량 맞추면 되겠는데 일단 쿨 콤보 써주고 QC 해서 먹고 머시맘 소울 해가지고 검부터 맞춰주고요. 검 맞춰주고 자 오일셋 180 공격수 30% 오일셋 40 공격력 180이구나. 오일셋 180이 아니고 넘어와서 먼저 얘부터 잡긴 하고요. 큐 이 그 다음에 배저고 주황포션 먹고 한 번 더 배주면 끝났고 포션 강화소 지금 보시면은 이거 목재만 좀 있으면 되겠네.
이따가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라인몹 잡으면은 금방 오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 라인몹을 안 잡아서 금방 안 오르네. 조합해주고 자 오이트 135짜리입니다. 그냥 먹으면서 콤보 써가지고 빨리 잡아줄게요. 오케이 내려찍기까지 쓰고요. 어시언 솔 이번에는 반지 맞춰주고요. 오이트 65 체력 리드 24 물약 한번 먹어주고 더블 스킬 찍어줍니다. 다음 이 스킬 레벨이 올라가서 데미지가 늘어나니까 어쨌든 스킬을 계속 빨리 찍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필요 없고 아까 못 올렸던 이 갑옷만 올리고요. 갑옷 올리고 발현되지 않은 세이버 체력 2600 아머 20 5일세까지 있고요. 이동해서 나갈게요. 44. 여기 있는 몬스터 한번 슬쩍 잡아주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젤리삐 하나 잡으면 오일세 늘어나거든요? 잡아주셨네. 오케이. 이제 나가기 하는데, 나가지 말자. 그냥 걸어가자. 입체 기동도 있으니까, 걸어갑시다. 여기 있는 버프론, 이거 잡아주면 되거든요? 버프론. 그리고 보시면은, 이 버프론 잡고 트로피어스 투르네 백룡 잡아야 돼요. 아이템이 이제 두 개씩 필요합니다. 버프로 먼저 잡아서 요거부터 맞춰줄게요. 트로피오스 잡으려면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좋긴 해. 그 여기 던전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던전 들어갈 준비하고 지금 스킬 찍어주고 물량 맞춰야겠네요. 이번에 물량 맞추면은 올스텝 또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물량 맞춰줄게요. 보정 강화소 일단은 들어가고요. 레어 스킬 써주고 근데 버프론 아이템이 왜 안 나오지? 버프론이 안 나오네. 몰아서 잡으시, 나왔다. 아일랜드, 수정조각. 수정조각 일단은 먹고요. 넘어와서 그러면 발현된 수정이랑 헤어포션 넣어준 다음에 먹은 다음에 스킬 써서 일단 정리해주면서 갑시다. 정리해주고, 먹고, 조합해주고, 하얀 회복, 만 회복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오이트 135. 바로 여기서 아이템 챙겨서 가보시죠. 던전 들어가서 트로피오스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사람이 있었구나. 트로피오스 전에. 근데 지금 나갔나봐. 있던 분이. 네, 트로피오스 잡을게요. 여기서 나옵니다. 바깥에서도 나오는데 바깥에 이미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여기서 잡을게요. 다른 분들 어디 있나? 고불이 나중에 가야 되고. 스케일 먼저 찍어줄게요. 트로피오스 나오죠. 트로피오스 잡아줍니다. 콤보 쓰면서 평타 좀 쳐줘야 되겠죠. 물론 먹어주고. 이게 입체 기동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 잡기가 되게 편해요. 그 보스 중에 좀 센 애 있거든요. 그거 잡기가 조금 편한 친구 같아요. 일단은 지금 애들 잘 잡아주자. 물량 좀 있는 거 잘 잡아주고 요렇게 주변에 정리 좀 해주면서 계속 잡습니다. 잡을 때마다 경험치도 올라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미션 같은 게 있어서 잡을 때마다 이제 보상도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잡아주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이런 보스급들은 잡으면은 팀원 전체 스테이지 올라갑니다. 팀원 전체 스테이지. 지금 제일 빠르실 텐데 계속 밀어줘가지고 일단은 영웅솔 챙기고요. 영웅솔 지금 트로피오스 얘는 지금 맞출 순 없죠. 좀 기다려야 돼. 개수 채울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입체 기동 써가지고 여기 이동해가지고 대려 끌고 와. 스킬 배기 계속 해주고요. 오케이, 스킬 써주고 트루피오스한테 콤보 써주고요. 다음 거 배우자. 내려찍기. 다음 스킬 150레벨. 150레벨 얼마 안 남았는데? 실수에 150레벨 뜯겠다. 기동성이 좋은 게 장점이에요, 캐릭. 이게 맵이 기동성이 되게 좋을수록 많이 편해가지고 기동성이 좋은 캐릭을 챙겼습니다. 나가면 되겠네요. 다 모았으니까. 나가기 전에 한번 인사해주고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순간이동 나오고 지금 다음에 던전 이제 파해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무한빙벽을 들어가야 돼요. 푸른 눈에 백룡 잡아야 되니까 위에 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나붙인가? 오케이 요거 이게 써서 잡아주고 바닥에 지금 찍혀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위험한 거거든. 키스키 쓰고 쓰고 오케이 천천히 잡아줍시다.
한 마리 잡으면 먼저 검부터 맞출게요. 넘어와서 검. 블루자이즈 소울 나왔고. 바로 무기 넣어줘가지고 넣어주면 공격력 500호치, 공격수 40% 오히려 100짜리 나왔고요. 아래쪽에 없나요? 사람? 오, 내려가야겠다. 블루아이즈 소울 이거 남는 거면 제가 먹을게요. 그냥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치고 두 마리 같이 잡을 수 있으면 땡큐긴 한데 애들이 몰려오네. 물약 먹으면서 갑시다. 오케이, 다 먹었다고 하시네요. W 쓰고 대기 한번 해주고 뒤로 살짝 빠지고 Q 쓰고 대기 한번 더 해주고 E 스킬 쓰고요. 물약 한번 먹고요. Q, W 넘어와서 블루아이즈 소울 다 먹었네요. 벌써 세 개 다 먹었고 나머지 아이템 맞춰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보면 되죠. 올셋 고분이 뭐냐 명도왕 쿠아고몬 그거 잡아주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나가고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 나가야 돼. 어딨냐 얘? 내 캐릭. 오 씨 뭐야 왜 여기 있어? 분명히 나가기 눌렀는데? 나가기. 나오고 여기서 바로 쿠아가몬부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파이섬 들어가면 됩니다. 파이섬 들어가고 조합 일단 해주고요. 아이템 오이템 160짜리 세이버 반지 리젠도 있죠? 그리고 체력 6000이랑 아머 35 오이템 80 여기 있는 건 270 세이버 목걸이. 오이셋 확실히 목걸이가 더 높아서 목걸이가 진짜 중요해. 근데 이 쿠아가몬 고부리몬 잡으면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쿠아가몬? 쿠아가몬 저기로 할게요. 일단은 이동하면서 가고 여기서 배기하면서 잘 잡아줍니다. 내려찍기 쓰고요. Q 배교 구축해주고 스킬 한번 더 쓰고 물량이 좀 많거든? 괜찮겠지? 물약 한 번씩 먹어주면서 가고요. 파일 조각 나왔죠. 파일 조각 챙길게요. 네, 여기 정리하고 챙겨야겠다. 애들 너무 많아서 안 보인다. 쿠아가몬 소울 나왔고 파일 조각 챙겼고 얘도 이제 명도용이랑 쿠아가몬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으려면 좀 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애들 일단은 잡아주고요. 살짝 물약 먹으면서 대기하세요. 나왔네요. 얘부터 잡아줄게요. 지금 어차피 다른 스케일의 쿨이기 때문에 살짝 이동해가지고 어그로 끌어가지고 끌고 오고 확실히 좋아. 이 입체 기둥이 원래 가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만화가 입체 기둥 그 가스인데 확실히 지금 보시면 여러 번 써도 만화도 꽤 빨리 차고 굉장히 좋죠. 건드릴 거 없다. 물약 한번 먹고 기다리자. 스킬 쓰고 이제 구축이랑 배기 해주면은 끝날 것 같은데. 구축 배기 오케이 잡았고요. 쿠아가몬 소울 하나 더 두 개 나왔습니다. 쿠아가몬 소울 애들 이동하면서 또 물량 좀 끌어오고 물량 끌어오고요. 다음 다시 이동해서 다음 잡아주고 150레벨 되려면 멀었지. 이거 진격에 가면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한다. 레벨은 좀 이제 둔해졌네. 44,000 이게 물약을 슬슬 맞추고 싶은데 이걸 사야겠다. 그러면은 이 영원석을 아무래도 라인을 안 보니까 영원석 개수가 좀 딸려요. 이따가 사주고 이제 슬슬 물약이 또 업그레이드 돼야지 다음 사냥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잡고 그리고 일단은 가볼 준비합시다. 일단은 지금 3개까지 모았고요. 여기서 넘어와봐. 영원석을 살 줄 수 있죠. 지금 25,000 25,000원짜리 살게요. 25,000원짜리 사고 어차피 돈은 잘 벌어요. 제가 못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 일단 평타 얘 쳐주고 16만 체력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넘어와가지고 포션 강화소 있죠. 다음에 제가 지금 요거 했잖아요. 2만원짜리 150 요거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량이 스탯도 스탯이지만 체력 회복량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맞추면서 이게 약간 사냥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물약 같은 경우가. 그래서 물약을 꼭 신경 써주는 게 좋고
여기서 요거 넣어주면은 파이널 포션 나왔고요. 보라의 포션은 25,000 체력, 오이셋 200입니다. 여기서 이거 쿠아가모솔 딱 먹고 가면 되겠네요. 이동합시다. 한 번씩 애들 쳐줄까? 이동. 오케이. 내려찍기는 한번 써주고 갈게요. 순간이동 나오고 다음에 미소 안 잡고 있었다고? 필드웨이브 같은 경우 잡으면은 이제 스탯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해주면 좋고요. 요거 잡아줄게요. 요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라인이 잡아요. 알아서 라인 보시면 알아서 잡고 이렇게 이동해서 긁어주면서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잡아줘야 되는 게 오이셋이 다 늘어나요. 이거 잡을 때 보상으로 떠져 오이셋 같은 게 늘어나기 때문에 꼭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동할게요. 일곱 번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야 되는 게 투하왕의 무덤이거든요. 투하왕의 무덤 가고 이때가 좀 어려워. 자, 위치상 내가 투하왕이니까 여기 사람 있고 여기도 사람 있나? 양쪽 다 다 있네요. 일단은 소울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이거. 천천히 해줘야겠다. 자, 같이 잡아줄게요. 같이. 쿠아가몬 얻으신 분. 쿠아가몬 얻어드려요? 얻어드려요? 물어봐야겠다. 아직 쿠아가몬 못했나? 얻어주냐고?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갑시다. 에네전에 얻으려고? 오케이. 쿠아가몬. 소울. 둘게요. 쿠아가몬 소울. 4개짜리입니다, 그거. 스톤골렘부터 하자고? 오케이. 스톤골렘부터 합시다. 이동해서. 저기 보스거든요? 이 보스를 잡아야 돼요. 나 지금 시간 안에 안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보스 잡아줄게요. 스톤골렘 도발 시간. 이거는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이벤트 던전에서 들어가고요. 돌발 7라운드에 나온다는 거 같이 스킬 써주면서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얘가 그렇게 세진 않아. 이따가 도플라밍 이런 애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잘 쳐주고. 얘도 장판 있거든. 장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친화에서 왜 죽었어? 전투 중 사망? 이거 장판 피해주면 되고요. Q 쓰고 이 새끼 써가지고 잡아줍시다. 오케이. 이러면은 바로 기안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찰 해가지고 기안으로 나가고 여기 쿠아가몬 소울 다시 피행 한번 찍어주고 저는 아까 전에 먹던 거 다시 해줘야 돼요. 그 파이섬 다시 들어가서 캐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하나 흘려놨던 거 있지. 여기에 넣으면 되겠다. 먹었다고? 뭐 이거 먹은 거 맞음? 몇 개 있는데 지금 몇 개? 네 개 그대로인데? 뭐야? 다른 분이 드렸나? 그러면은 저는 나갑시다. 진격의 검이 됐네. 150레벨 되면 진격의 검이 지나거든요. 변신을 해요 이렇게. 진격의 검이 됩니다. 범위가 이제 진격의 검 같은 경우는 여기 대인격 투술 있고요. 힘 35 물리 데미지. 패시브로 체력 리젠 엄청 크리티컬 있고 데미지 300%, 450범위 힘 곱하기 5, 800범위 방어력 30 감소 있죠? 반각 타입이랑 가면 좋아요. 기절 있고 포효 이거 스킬, 포효 스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스킬이 대인격 투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써주면은 턴이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원펀치처럼 계속 써줘야 돼요. 그게 좀 귀찮아요. 근데 스프레딜이라는 게 좀 라인 잘 보고 이래가지고 좋은 편이고 그리고 좀 아쉬운 점 하나가 너무 이제 좀 너무 살색이어가지고 좀 너무 야하다. 너무 좀 야하다라는 느낌 살짝이네요. 투왕 일단 들어갈게요. 여기 지금 캐고 있고 못 다걸린 거 아니에요? 여기로 가서 같이 도와주자 이거. 자 도와주겠습니다. 너무 멀 붙었다고. 이거 장판 피해야 되죠 이거. 장판 되게 아픕니다. 이거 피해줬고요. 에렌 여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보시면은 딜이 되게 날라오죠. 빵빵 쳐주면은 뭐 녹여요. 이게 후반 가면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그 히든이나 이런 게 없고 이래가지고 그 전직 같은 게 없고 그냥 예렌이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좀 애매한데 그래도 좋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좀 웃긴 게 기의 스킬들은 민으로 다 갔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힘 개수죠. 힘 개수라는 게 조금 귀찮습니다. 난 스킬 터졌고 W 오케이. 대인 격투 개인 격투 Q 써주면은 녹이고요. 얘네들 나왔어? 말을 안 했어 왜? 나가야겠다. 얘네 같은 경우 힘들거든요. 보시면 좀 힘들어 보이죠? 나가자. 나오고 나오고 키스키 쓰고 W 쓰고 물약 쓰고 아파. 아씨 얘 너무 아파요. 그냥 가까이 붙어서 싸워도 돼. 호요 한번 써줄게요. 호요 쓰면 잡히겠다. 오케이. 지금 일단은 다음 거 필드웨이브. 필드웨이브 지금 꺼내지 말자. 일단은 다시 투왕 잡으러 갈게요. 빨리 아이템 맞추는 게 맞아. 왼쪽에 사람 있나? 여기 없다. 이쪽 가서 맞추면 되겠어요. 빨리 맞춰야지. 지금 3만원짜리 있고 다음 아이템이 다음 물약이 4만에 200이거든요? 돈만 생기면은 지금 충분히 가능하겠죠? 영도 하나만 하면 끝. 오케이. 블레이드 써주고요. 잘 써줘. 명도가 진짜 세. 명도가 이제 만약에 죽으신다고 하면 명도에서 한번 죽을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당해보면은 꽤 세네 라고 느낄 거예요 아마. 저도 명도에서 몇 번 죽어봐가지고 명도에 좀 할 때 좀 긴장되지. 일단 이거는 잡아주겠습니다. 오케이. 보시면 데미지가 한 2만 정도 들어오죠. 명도 소울 일단은 넘어오고요. VG 옷제 작선은 필요 없거든요. 대기하고 이거를 여기로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동. 명도 소울 소울 명도 소울 필요하다고 했죠. 이거 해주고 이거 잡아주겠습니다. 보유하면서 여기 계속 대인 격투를 써줘야 돼. 왜냐 스턴 걸리거든요. 아이고 갑자기야 화면 넘어가서 깜짝 놀랐네. 물약 한번 먹어주면서 갈게요. 도시 미완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넘어오고 명도 소울 해가지고 아이템 맞춰줍시다. 검 세이버 소드 옆 해주고 크로스도 나왔습니다. 공격 1220 공격수도 50% OS 200 뭐 대기하고 나오면은 바로 콤보 꽂은 다음에 진격의 거인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케인기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죠. 스킬이 좀 바뀌니까 내려찍기 해주고 스킬 써지면 내려찍은 다음에 진화해서 호요랑 어택 어택 큐큐 오케이. 스킬 써주고 어퍼컷 한 번 더 해라. 어퍼컷 한 번 더 좋아요. 이게 좀 후딜이 있어서 좀 구린 거지 그래도 단일 딜은 좋은 거거든요. 얘가 이게 대인격수 3.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보스 잡을 땐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딜로스가 좀 많이 나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캐릭 모션을 일부러 그렇게 넣으신 것 같긴 해요 보면은. 왜냐면은 원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컨셉인 거라서 일부러 넣으신 것 같은데 좀 아쉽다라는 느낌. 아프긴 엄청 아프네. 이게 써주고 콤보 해가지고 잡아주면 되겠네요. 빠져 나왔다. 어씨 맞을까봐. 맞았어? 딱 끝이었나 보네. 끝머리였나 보네. 깜짝 놀랐다. 명도소 챙겨서 아이템 맞춰줍시다. 이번에 반지랑 목걸이 둘이 조합해주면은 여기 이거 할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조합해줘야 돼요. 크로스 반지 5세 300 체력리젠 80이고요 5세 450짜리 들어가고 일단 체력 회복 한번 하고 다시 콤바까 했던 것처럼 해주면 됩니다. 한번 나오고 내려찍기 한 다음에 궁극기 쓰고 W Q Q 어퍼컷 한번 더 어퍼컷 한번 더 어퍼컷 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 때리면 끝이죠. 참고로 얘가 죽어도 저 데미지는 들어오기 때문에 저 데미지 조심해야 돼. 그리고 물약이 지금 됐을 것 같거든요. 물약을 맞춰주기 마지막 포션 강화 두루마리 해가지고 여기서 물약 맞추러 가면 돼. 넘어오고 이 마지막 보라이브 포션을 맞춰줍니다. 6만 체력 회복 5일째 300입니다.
호요 쓰고 어택하고 피해야 돼. 스킬 연속으로 두 방 털어지거든요. 피했고 Q W E 콤보. 뭐야 왜 이렇게 죽어? 뭐 때문에 죽지? 뭐 잡으려다가 죽으셨나? W 쓰고 이제 다음 거 가시나 본데 그거 잡다가 죽었나봐. 아, 나 생각해보니까 파이 조각부터 멈췄네. 언제 멈췄지? 파이 조각 일단 챙겨야겠다. 일단은 근데 끝나긴 했거든? 명득돌 이거 나가죠. 일단 나가자. 나오고 아 너무 평타 위주로 힘들다. 아리탄 강해요. 아리탄 세죠. 아리탄 세. 나오고 여기서 일단은 조합 좀 해줄게요. 레어 레어 아이템 갑옷부터 조합해주면 되고 체력 12,000 아머 50 올테 175 확실히 튼튼하네. 이 고브린몬 들어가야 되니까 필드에이브 잠깐 이벤트 던전 말고 던전에서 고브린 들어간 다음에 넘어오고 파일 조각 챙기고 파일 조각 명도 조각. 아 이게 나는 챙겨놨었는데 조합을 안 했구나. 명도 수정놨습니다. 스켈레타 랩타부터 잡으면 될 것 같아. 스켈레타 랩타랑 피에몬 아리탄인데 스켈레타 랩타 여기거든. 여기부터 갈게요. 용암지대 이거 어려워요. 젤리비부터 잡아줘야겠다. 젤리비 오이세드랑 잡아주고 일단은 이동하면서 콤보 써가지고 먼저 애들부터 잡아주죠. 여기가 여기 있는 보스 여기 보스 없구나. 여기 보스 없네. 그냥 여기 그냥 잡아주면 되네요. 원래 여기에 보스 있었던 아 이 다음 거에 보스 있나? 피해 먼저네. 오케이 아래서 가서 또 잡아주자. 젤리비 잡아주고 대인격 보스. 확실히 이게 클리빙이 너무 좋다. 그쵸? 범위 데미지 저랑 크리티컬도 너무 좋고요. 다이너 조각 나왔네요. 일단은 파일 조각 버리고 용도 수정 넣어서 다이너 조각 조합해주고 자 오일셋 450 데미지감소 3% 불카노 맞추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피에몬 아리탄이 좀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빡빡해가지고 힘이 듭니다. 12레이브 12레이브는 안 도와줘. 12레이브 이제부터 좀 도와줘야겠다. 12레이브부터 좀 힘들 거야. 여기서 일단은 그러면은 아리타네 먼저 가볼까? 다이노요 스켈레타 랩터 잠깐만요. 이게 피에몬이라니까 피에몬 잡는 게 낫고 풀카노 잡을까? 웨이브 눌렀다고? 아 요거? 안 왔는데? 필드웨이브 말한 거구나. 필드웨이브 눌러주고 가자. 어차피 지금 다 잡아. 필드웨이브 근데 아 저분이 잡으러 가네. 그러면 돌아갑시다. 네. 아직 건물 괜찮지? 건물 이제 업그레이드 암호강화 이거 좀 해주면 좋아요. 나무 쓸데 딱히 없거든요. 오일세 올리거나 암호강화 해주세요. 체력강화도 해줘야 됩니다. 나무 교환 다 해가지고 영원석 교환해가지고 미리 강화 좀 해줄게요. 암호강화랑 이거 체력강화 좀. 여기서 일단 바로 아까 전에 빅토리아 아일랜드 다시 들어가가지고 여기 가서 이거 일단 다이노 에이션 조각부터 준비해줄게요. 불카노 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창고리 얘는 스킬 한번 써서 잡아주고 던전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은 불카노 있거든요. 그리고 레지기가스도 있는데 레지기가스도 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물약 쓰고 포유 한번 한 다음에 어택. 뭐 데미지가 안 들어가 이거. 데미지가 안 들어갔는데 와우 너무 빨리 하나 보다. 개 힘든데 뿔카노도 잘 안 죽죠 지금. 레지기가스 레지기가스 뿔카노도 잘 안 죽습니다. 이동하면서 때려줘야겠다. 레지기가스 좀 덜 맞게. 그쵸? 물약 한번 먹어주고 포유 한번 더 해주고요. 뮤카노 아이템 안 나왔어? 안 나왔네? 뮤카노 아이템? 리가스 스턴 걸어주자. 오케이, 스턴 걸어주고 물량
클리빙이 아닌 스프릴 텐데. 클리빙 느낌이 아닌데. 물량 한번 볼까? 확실히 패시브. 아 이거 보면은 힘 곱하기 5 물리 데미지야 패시브가. 그러니까 이게 클리빙은 아니죠. 클리빙이 아니고 힘 개수에 따라서 그냥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타우렌이냐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보면은 이펙트도 약간 펄버라이즈 느낌 살짝 있잖아요. 이게 머시맘 실격. 이때부터 좀 빡빡할 수 있거든. 12라운드. 아 근데 안 나온다 나 아이템. 루카노 에이션트 조각이 안 나오네. 루카노 많이 잡았는데 안 나오네요. 나왔다 나왔다 에이션트 조각. 에픽소울? 에픽소울은 미리 챙겨내세요. 에이션트 조각도 나왔네. 나갔다. 지금 왜? 지금 왜? 오케이 나가 귀환해줄게요. 오케이 지금 경고라스 이렇게 써주고 물약 쓰고 일단은 잡았죠? 지금 한만에다가 영원석 한번 더해가지고 이거 강화 좀 더해줍시다. 체력 강화 좀 더해주고 이거 체력 회복 지금 몇 회 있어? 한번 회복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체력 회복 지금 벌써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이거? 우적이랑? 드래곤볼 안 주던데? 드래곤볼 안 주던데? 드래곤볼 봤어? 육성까지가 끝이미 끝이래. 나 안 나왔는데? 원래 다 먹었으면 네 프레자 잡으면 나와야 돼요? 체력? 근데 안 주던데? 너 나와야 죽지. 지금 아리탄 잡으러 가자. 조합 일단은 에이션트 조각 해주고 에이션트 조각이 아니잖아. 에픽소울 에이션트 조각. 여기다 다이노 수정 해주고. 야 왜 안 들어가죠. 오케이 에이션트 수정. 뭐 무한민구역 지옥 PM은 해가지고 이거 와이트 만들어줄 수 있죠. 일단 여기 들어간 다음에 일단 피에몬이랑 그쪽 다 잡아야 돼. 그래서 들어갑시다. 이거는 일단 아리탄부터 잡는다는 느낌으로 할게요. 아리탄. 아리탄 아직도 잡고 있구나. 아리탄 먼저 도와줘야겠다.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힘으로 갈지 민으로 갈지 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힘으로 가도 민으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좀 애매하다. 조금은 블라이즈 소울 필요 없고 레드나로크 에픽. 이걸 에픽 소울 있으니까 레드나로크 해서 저는 이거는 예렌 예거로 쓰겠습니다. 예렌 예거가 어쨌든 지금 메인일 것 같아서 지금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이 타이밍 때 이 정도 딜이면 솔직히 괜찮은 편이라 예렌 예거로 갈게요. 그리고 아리탄 소울은 됐고 여기서 이거 조합해주자. 자 레드나로크 수정. 토츠카이 검조각으로 올리면 되고요. 힘 올라갔죠. 힘 올라가고 힘 올라가면 또 체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편하지. 두 명이 확실히 잘 같이 잡으면 좀 편하죠. 다음 거 라바돈 죽음 모자 조합이고 이제는 같이 웨이브 나가줘야겠는데. 다음 턴부터 같이 웨이브 나가줘야겠다. 뭔가 좀 막는데 좀 이제 힘이 드시나봐요. 오케이 피에솔 아리탄 솔 지금 33,000에다가 넘어오고 영원석 일단 가고요. 다시 이거 올려줘야 됩니다. 체력 강화랑 암호 강화 꼭꼭 해주세요. 아리탄 바로 그냥 잡아줘. 뭐 아리탄 다 모으셨나? 아리탄
두개 남았고, 두개 있구나. 다음 아이템, PM1 아리탄, PM1 아리탄. 토치카에다가. 이렇게, 꼬여 쓰고, 아이고. 손방 맞으니까 아프네. 스킬 써주고, 스턴 걸으면서 갑시다. 얘로 같이 맞춰주시나 본데. 아리탄 일단, 하나 남았고, 이제부터 웨이브 같이 나간다고 했어요? 하나는 저 혼자 맞추면 되죠. 가셨어요. 저 혼자 맞추면 되고요. 일단은 물약 쓰면서 콤보 쓰고 Q, W, 내려찍기, 궁극기. 뭐 궁극기 아직 쿨이 안 들어왔구나. 궁극기 쓸 준비하고 궁극기 쓰고 잡아줘. 아리탄 다 챙겼고 네, 갑시다. 필드 스토리 저 나간다. 나인 지금 나가서 갈게요. 왜냐면 체력이 이제 좀 많이 달아서 지금부터는 좀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노말 소울 삼성군. 아 여기 있었네. 육성 삼성. 아 이거 나 이거 아까 전에 물어봤는데 먹었다며. 이거였어? 삼성 6 육성구. 일단은 여기 왼쪽 막아줄게요. 막아주는 거 이제 물량 먹고 아예 못 오게 막아주면 돼. 이 건물이 피가 다다면은 게임이 터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어해주는 거고. 무적이 게임 2회 체력해보. 이 벌써 무적이 한번 써졌나봐. 그래가지고 무적 써진 것 때문에 마지막 보스전에만 딱 무적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빨리 나가가지고 다 잡아주고 가자. 기본 무적 써졌다고? 오케이. 지금 다이노 푸른의 백룡 피에몬. 피에몬 갑시다. 피에몬 소울 지금 일부러 그냥 잡고 있으신 건가? 이거 그냥 챙기면 되겠네요. 망령? 어떤 망령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은 아이템 바로 조합해주면 되겠죠? 아이템 조합할 때 나가서 해야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나가기. 아이템 한 번에 다 뺄 거라서 여기서 조합 다 해주고 얼티메이트.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소울부터 만들어주고 얼티메이트 소울 만들고 조합해주고. 오케이 마지막 최종 아이템들이라고 보면 돼요. 네, 여기 있는 얼티메이트 갑옷 19,000 체력이랑 아머 70, 올템 275. 근데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 최종템은 아니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긴 합니다. 요거 조합해주면은 올템 700 그리고 공격 2070이랑 50% 공격속도. 여기 있는 올트 420 체력 리젠. 여기서 이제 아이템 조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템 잘 조합하면서 가면 될 것 같고. 15번째 웨이브 지금 가장 좋은 게 회복시켜주는 거. 방어력 깎는 능력. 얘가 근데 방어력을 깎아봤자 그렇게 방어력 많이 깎이지 않는데. 방어력을 깎는 걸로 가볼까? 일단은 저 같은 경우 이게 에픽 소울이 있어야지 이게 조합이 돼요. 에픽 소울을 뽑을 수 있는 게 이 친구랑 아까 전에 그 레지기가스 쪽이거든요. 레지기가스가 있죠. 스파키커선 가서 웨이브 시작이다.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이번 웨이브가 습격이야. 습격은 조심해야 됩니다. 습격 같은 경우 이제 웨이브 좀 빨리 오는 거라 여기 바로 시작하는 게 있는 거라 되게 귀찮죠. 푸테라부터 좀 귀찮습니다. 이렇게 중간 보스 푸테라 다 있어. 이 스킬 쓰고요. 천천히 스킬 써줘서 잡으면 됩니다. 대행 격투에서 가고 대행 격투 써줘서 잡으세요. 잡았고 여기는
어, 다른 쪽 다 잡겠는데? 여기 좀 정리하고 나가죠? 보여 써주고. 영원서. 이거. 돈으로 해서 체력 강화 더 해줄게요. 지금 여기 프로텍트 카드도 일부러 안 건드리거든요? 이거 프로텍트 카드로 스탯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라인 그냥 드시라고 안 건드리면 이제는 저 먹어줄게요. 왜냐면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나도 커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라인 같이 보니까요. 지금 아일랜드 들어가서 챙기자. 던전에서 치바키성 가고 이동하고 나가고 여기 이 친구 잡고 준비하려는 거죠. 궁극기 히트를 벌써 잡아? 포효 한번 써주고요. 이제 확실히 세졌어. 그쵸? 대인격투수 쓰고 이러면은 레지기아스 금방 잡겠네. 평타 스턴이 너무 길다. 확실히 이게 후딜이 너무 길어. 평타 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느낌? 후딜이 너무 길어요. 그게 너무 단점이야. 큰 조금 좀 줄어들면 좋대. 에픽소 일단 나왔고요. 네 개를 모아야 돼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에픽 무기 제작서, 오니블레이드, 아르테우스, 사일런스 테프, 스케치하단, 영웅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광역 피해를 주는, 방어력을 깎는 오니블레이드 안 합시다. 어차피 팀원들이랑 같이 좀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어차피 이게 개수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한 개씩밖에 못 만들어. 거의 저걸로 만들게요. 고요하고 대인격 투수를 한번 하고. 어, 지금 저거 나가줘야 돼요. 지금 나가세요. 그냥 막아주게. 왼쪽 막아줍니다. 어, 애들 왔다. 이거 힘들어. 이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오벨리스크 거시면 은근히 힘들기 때문에 같이 막아줍니다. 쓰고 체력이 좀 많이 달았습니다. 괜찮겠지? 자, 스턴 잘 걸고 있고요. 물량 먹고. 어, 란님 방송 고생하셨어요. 후유 한번 해주자. 야야 아프다. 잡았고 체력 회복 한번 남았고 무적 한번 남았고 체력 강화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레이드 오니블레이드 제작 에픽소울 오니블레이드 제작 해줄게요. 500범위 7초간 공격 20% 방어력 40 감소 접 해주고 공격력 550 물량 먹고 다시 에픽소울 챙기러 가자. 던전 치바키성 하고요. 뭐냐 이거? 스페이스 스톤? 이건 뭐지? 일단 한번 부셔볼게요. 뭔지 모르겠어. 오니블레이드 쓰면은 쿨은 40초. 금방이네. 영웅의 소울. 영웅의 소울이라고 나오는데? 아, 발견되지 않은 세이버 소드. 어, 이런 아이템이 있나보다. 처음 알았네. 영웅의 소울 일단 둘게요. 근데 지금 올리신 분 없는 것 같아. 오케이. 호유 한번 해주고요. 물약 한번 먹어주고 W E Q C 이게 22웨이브가 끝이거든. 22웨이브가 끝이다. 다음에 에픽소울 일단은 내가 챙기고 하나는 얼티메이트 목걸이. 다음을 뭐 올릴지 고민이네. 이번에 나오는 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에픽소울이 확정 드랍은 아니에요. 어, 잘 나오네. 근데 지력이 확정 드랍이 아닌데 잘 나오긴 하네. 이 친구가 이번에 맞출게.
갑옷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나가자, 귀한. 나가세요. 왼쪽 막아주고. 도플라밍을 시간 안에 잡아야 돼가지고. 이번에 빨리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오른쪽 막아줘야 되고요. 먼저 갑옷 가야겠다. 갑옷은 이게 제일 좋거든요. 체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거, 크리티컬 데미지 주는 거, 공격력 이렇게 있는데 원래 체력이 되게 무난하니까 체력으로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써서 빨리 잡아줄게. 갑옷 챙기고 일단 골리앗 갑옷 챙겨줍니다. 체력이 플러스 27,000이에요 이 스킬. 오케이. 도플라밍고 피해드라이브 이거. 이벤트 던전이 다 들어가면 되고 이거를 안 잡으면 죽습니다. Q W. 자 이거 피해야 돼요 스킬. 보여 쓰고요. 손 한번 걸면서 콤보 쓰면서 살짝 바닥에 깔렸다. 저 바닥을 잘 보면서 이동하면서 하면 되고. 바닥에 너무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장판이 너무 깔리네. 살짝 뒤로 빠지고 다시 공격해주고 이쪽 이동해가지고 다시 쳐주고요. 아니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뭐 이동하느라 바쁘네.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 좀 기동성이 좋은 캐릭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라. 포유 한번 쓰고 물량 먹고 스킬 써줄게요. 여기 지금 괜찮아. 프리딜 프리딜 해도 되고. 도플라밍고 다 잡았다. 도플라밍고 잡았고요. 기환 18번째 이브 슬슬 또 막아야 되네. 지금 여기서 얼티메이트 오니블레이드 골리앗 됐고 목걸이를 올리면 되고. 목걸이 세 개만 만들면 되거든. 일단 목걸이가 공격력 회복 시켜주는 블링크. 이거 블링크를 가야겠다 나는. 그쵸. 왜냐면은 저 친구일 때 블링크가 안 돼. 원래는 입체 기둥이 있어서 됐는데 없어지니까 안 돼서 요거 올려주고 얼티메이트 목걸이 만들어줄게요. 왜 기환 안 되세요? 기환하면 되잖아. 기환이 안 된다고? 야, 일단 이거 잡아. 기환이 안 돼? 헐, 어떡해? 일단은, 아니, 좀 넣어줘라. 헐. 야, 이거 어려워. 메타가, 이 메가 메타그로스, 진짜 힘듭니다. 친구 아주 귀찮은데 한 명씩 다 각자 맞추면 상관없겠죠? 이거 한번 써보자. 백거리 블링크 5초 쿨타임? 나쁘지 않은데요? 오니블레이드 한번 써주고. 얘네 방어력 몇이냐? 확실히 방어력 높아가지고 방어력 조금 낮추는 건 크게 의미가 있나? 87% 내릴 거면 확 낮춰야 되는데 완전히 세트로 갈게요. 40 감소에다가 얘가 스킬 쓰면 30, 70 감소. 한 70 정도만 더 얻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 있는 얼티메이트 반지만 이제 맞춰주면 돼요. 저번에 못 맞춰서 제가 저걸 할 거면은 던전 말고 이벤트 던전에서 요거 이게 잠깐만 아니다 레이드였나 보다. 이타치 레이드 헤이트 레이드 히트 에이트 동료 카드 의존 좀 펴야 돼요. 요거 잡아야 됩니다. 투하왕의 피, 아오키즈의 피. 요걸로 이제 동료의 칸인데 먼저 일단 히트 잘 잡아줄게요. 이게 되게 빡빡하죠? 와씨 미쳤네 진짜. 아무리 봐도 양아치야 히트. 히트 양아치죠. 잘 무빙을 잘 해야 돼가지고 얘 상태인 대로 이제 딜할게요. 스킬 써주고 물약 한번 먹고요. 스킬 써주고 약간 무빙하면서 잡으면 돼. 오케이. 우정의 증표 에픽 나왔나? 우정의 증표 나왔고 동료 카드. 우정의 증표 나오면 아이템 맞추는 거 아니야? 여기도 안 맞췄네.
드디어 떴네. 우정의 증표 아이템 맞추는 거죠? 이거 한번 맞춰봅시다. 또 해보고.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게 다 달라. 아오키지 투하왕, 투하왕 해볼까요? 투하왕 괜찮을 것 같지? 투하왕 해보자. 블라지 포토니, 오니블레이드. 아오키지 이속 감소라고? 아오키지도 좀 땡기는데, 공속 감소는 아니지. 투하왕 한번 해보자.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이건 얼티메이트 반지.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조합하면은 청거리 닿을 때 스탯 곱하기 10 데미지 5일트 550 폭발 범위 닿을 시 스탯 곱하기 스탯 데미지로 범위 데미지 주는구나. 오케이 라인. 오케이 라인 돌아갑시다. 기한 돌아가고 왜 안 돌아가 기한. 투하왕 증표. 아이고 야 투하왕 증표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야겠네. 레이드 트레이드 바로 기한. 바로 기한 오른쪽 라인. 오케이 오른쪽 내가 맡은다. Q W 콤보 써주면서 잘 막아주고요. 물량 먹으면서 막아야 돼. 이제 좀 힘듭니다. 힘든 쪽 없지. 일단 이번에 보스 안 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스 왔을 때 좀 힘든 거 같아서. 보스 사냥해서 준비하면 되고 히트 레이드 계속 해줄게요. 저는 다른 분들도 이 투어왕 동료 세트 준비하면 되니까. 사실 지금 방금 전에 지금 금방 아이템이 나온 건데 원래는 저기 아이템 되게 안 나옵니다. 증표가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 일단 이동해서 나가서 여기 레이드 히트 레이드 우정이 증표 같이 모아주기 위해서 해주고 쓰고 무빙 피하고 W 스킬 긁어주고요. 뒤에서 한번 딜 해줄까요? 키스키 쓰고 그냥 잡아버리면 되겠다. 동료 카드. 동료 카드만 나오네. 이타치 템이 더 좋지 않냐고요? 이타치 템이 아 토츠카의 검조가 맞다. 이거 맞춰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네. 맞아 이거 맞춰야 돼. 맞춰야 된다는 깜빡하고 있었어. 다 맞춘 줄 알았어. 이타치 토츠카의 검조가 계속 해줘야 돼. 여신의 눈물. 얘도 근데 잡기 힘들거든? 일단 침착하게 하자. 레이드가 빡빡하죠 원래. 최종 아이템이었는데 깜빡하다니. 맞딜 해보자. 와 맞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노답이죠. 예. 네. 개아프죠. 스사노 미쳤네. 미쳤어. 야 그냥 노답이네요. 노답. 버티면 안되겠네. 아예. 와 죽었다. 너무 세네. 이건 진짜 무빙으로 피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뭐 싸울 수가 없는 딜이네요. 레이드라서 빡세긴 빡센가 봅니다. 나 부활? 와 이거 많이 나왔지. 나 부활하면 되고요. 지금 돈 생긴 거로 체력 강화 좀 해주고 이거 빨리 영원석 더 사줘야겠다. 왜냐면은 지금 체력 강화 이런 거 좀 해주면 좋아요. 20번째 이브 이제 나오니까 좀 해주고 갑시다. 암호 강화 암호 강화 이렇게 올리고 폴리텍트 가자. 도치가 떴다고? 이따가 맞출게요. 이따 웨이브부터 막읍시다. 오이텟 올릴 거 버린 다음에 먹어주고 20 다 먹어주고요. 왼쪽 거 막으면 돼요. 나왔다. 이제 이 심미 분열체들 나오는 것부터 좀 귀찮거든요. 좀 세긴 합니다. 22라운드가 미리 나온 거고 여기 도와줘야 돼요. 이쪽 라인 저 여기 막아야 되거든. 이쪽 라인 헬프 헬프 저기 여기 안 막으면은 이제 이쪽 뚫리면은 좀 위험해가지고 이쪽을 도와줘야 돼. 이쪽을 이쪽 아래 갔어? 아래로. 오케이 아래로 내가 이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콤보 써주면서 잘 가고요. 무빙 잘해줘야합시다. 무빙 어그로 계속 끌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지 혼자 다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무빙 해줘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고 뮤츠도 잡아줘. 뮤츠도 잡아줄게요. 내리치기. 오케이 됐다. 아 잠깐만 도망가자. 아프다. 물약 한번 먹고 설기약까지 나왔어. 포켓몬 애들 그냥 다 모였네 아주. 오케이 토츠카 나왔다 하니까 레이드 가서 토츠카 맞춰주죠.
이타치를. 다른 분들은 다 맞췄나? 왜냐면 이거 아이템 초보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 맞췄는지 모르겠어. 인피니티 토츠카의 검조가 요거거든요. 기한 일단 하고요. 넘어오고 토츠카의 검조가 수정관 깨져오면 전설 아이템 조합할 수 있다. 인피니트 스톤, 인피니트 건틀리. 요렇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구나. 아, 기지통이었다고? 아하. 요거, 수정 조합을 해주면은, 자, 팀 1275, 업데이트 10% 감소, 민 675입니다. 21번째 웨이브는 괜찮아요. 이 다음이 문제죠. 이 다음이 문제고, 지금, 보스 잡으러 가야겠다 그냥. 어차피 지금 다들 조용히 있으니까 더 해야 될 거 없나 봐. PMO 걸릴 거 없고 여기 있는 거 잡아주자. 헬라, 헬라 잡아줄게. 헬라. 근데 한번 치고 그냥 나가야 되겠는데 난. 왜냐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웨이브 이제 미리미리 대기하는 게 좋거든요. 특히 21번째 웨이브는 3라운드마다 오는 웨이브라서 이거 바로 나가줄게요. 왜냐면 이거 지금 기스베이브죠. 기스베이브 중간이동 이러면 제가 오른쪽 막아주겠습니다. 이번에 좀 찍어주고 기스베이브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잘 잡아줬고요. 앞으로 좀 나가서 말게요. 여기 일단 제가 오른쪽 막아주고 여기 있는 보스도 메가강철통 이것도 잘 막아줘야 돼요. 이게 지금 스키 피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진결거인은 안 하는데 이따가 마지막에 써주겠습니다. 얘는 그냥 써도 되겠다. 진결거인에서 프리딜 하자. 그리고 여기는 오니블레이드까지 써가지고 빨리 잡아주죠. 괜히 대인격 특수 쓰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평타로 쳐서 잡읍시다. 잡았으면은 이쪽 왼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한번 잡아주실 거고 이쪽 라인도 잡았네요. 왼쪽에 있는 거 도와줍시다. 왼쪽도 다 잡았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따가 저 좀 미리 가서 막을 준비 할 거고 영원석이 일단은 해줘서 마지막 요거 준비 좀 할게요. 체력 강화 무적이랑 이게 딱 지금 조금만 남았어. 그래서 되게 긴장해야 돼. 휘트 와주실 수 있는 거? 휘트 도와드림 확인. 에픽솔 엄청 많을 텐데 사방에 지금 막 흘러 넘칠 텐데 히트 평타 쳐주고 오케이 잘 잡아주고요. 우정 이름표 나왔다. 우정 이름표 1분 18초 나왔어. 반지 업한 사람 가져가세요. 보고 가져가 동료 카드 열렸다. 동료 카드 뭐 있나 보자. 또 에드워드 뉴게이트. 오 에드워드 뉴게이트 뉴게이트가 반각이라고. 아 반각 내가 맞췄어야 됐구나. 렌지 피콜로도 있네. 지금 한 20초에 나가죠. 미리 나가죠. 20초에 미리 나가고 기지 안 지켜도 돼요. 무적으로 버티면 되거든요. 기지 무적으로 버티면 되니까 무적으로 버텨줄게요. 야야 아프다. 오케이 홈버섯 가고 하나 더 나왔다. 하나 더. 우정이님 하나 더 나왔어. 맞춰주면 되죠. 일단 나갈게요. 레이드. 귀환하면 되고요. 체력 강화 해주고. 미리 여기. 여기로 모여야 돼. 여기로 모여야 됩니다. 이거 무적은 제가 이따가 눌러주죠. 이거 여기서 대기해놓고 무적 눌러주면 되거든. 30초 무적. 게임 내 두 번만 사용 가능. 심히 분열체 분신을 계속 만들고 그래가지고 되게 빡빡합니다. 뭐야 한번 써주고 오니블레이드 한번 써주고 대인격 턴스 쓰면서 가고요. 무적 오면 쓰면 돼요. 지금 무적 써줄게요. 무적 써주고 오케이 물약 나오는 거 바로 잡아버리는데 물약 한번 먹고요. 스턴 걸어. 스턴 이 친구 큰 애한테 스턴 걸면서 갈게요. 내 존재 의의는 스턴이었다. 물약 한번 더 먹고 분열 엄청하네 진짜.
20에다가 30초 지난 것 같은데 슬슬 이게 딱 잡으면 끝이거든? 빨리 잡아야 돼. 오케이. 요렇게 되면은 히어로 캐릭터 디펜스 클리어했습니다. 좋아요. 승리!